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KT 설명드리겠습니다. 2분기 실적 나왔고요. 일단 숫자는 너무 좋았습니다. 연결 영업이 4,75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14%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세전이익 5,200억 기록을 했고요.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출 성장이 좋았습니다. 무선 부분에서 3.8%,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2.1%, IPTV 14.5%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. 그 전반적인 그 성적이 좋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특히 유의미했던 점은 바로 요 유선전화의 매출 감소율입니다. 마이너스 1.6%를 기록을 했는데, 보통 유선전화 하면은 이제 안 쓰잖아요.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매년 YY로 10%씩 빠졌었는데, 이게 둔화가 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.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좋아도 여기에서 갉아먹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폭이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났다라면, 그 이번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의 감소폭이 굉장히 짧게 약하게 나타나다 보니까, 그래서 요세 가지 사업부가 좋았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실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그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관련된 환급이라든지 재고 자산 평가 손실 환입과 같은 일회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약 368억을 빼고 나서 보면 한 4,39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숫자를 보여줬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, 이제 이번 실적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, 5G 효과가 있구나. 그래서 이 5G의 비중이 6월 말 기준으로 34.9%를 기록을 했는데, ARPU가 좋죠. 이렇게 ARPU가 올라가고 있고요. 게다가 이제 8월 달에는 폴드가 나오고 9월 달에는 아이폰 신형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로 가면서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IPTV 관련해서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대한 반영이 2분기에 있었고, 이 부분은 3분기에도 또한번 반영이 될 거라 3분기까지 좋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또 그룹사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K뱅크 최근에 좀 핫이슈죠. 여기가 흑자 전환을 했고, 그다음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PC 카드가 좋아지고,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호텔 쪽에 대한 수요가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에스테이트 쪽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주가를 예상을 해보자면, 실적과 바로 연계가 된 변수가 바로 요 배당에 대한 부분인데요. 기존에는 저희가 1,500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, 이번 실적을 보고 나서 보니까 1,700원 이상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보통은 그 통신주의 기대 배당 수익률이 4%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1,700원을 갖고 예상을 해보면 한 4.2만 원, 4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다. 그리고 이 배당에 바로 연결이 되는 별도 이익을 봤을 때 상반기 누적으로 7,17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, 올해 목표 대비 77.5%의 달성률을 보여줬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목표를 충분히 그 이상 달성을 할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1,700원이라는 배당으로 이제 전망을 하게 됐지만, 만약에 하반기에 물론 이익이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, 상반기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에 대한 규모를 어느 정도 디펜스를 해준다면,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1,700원이라는 배당보다도 조금의 더 업사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. 그래서 주가는 일단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상으로 그 KT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